가만히 있어도 출발지, 목적지로 가겠네요. 뚫을 안 저어도 다운 인딩으로 바람이 등 뒤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목적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느긋한 패드보드 코어네요. 1시 방향으로 돌을 저어서 방향을 잡아주고 목적지는 12시 방향으로 해광호가 있네.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고 바람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 앞머리와 끝머리 역시도 바람 방향과 일치합니다. 101호 자전거를 타고 가천 다랭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네요.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 대단하네. 출발할 때는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지금 대략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제법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이 패들보드나 카약 투어를 할 때는 바람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패들보드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람의 영향을 카약보다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더 민감하게 생각해서 투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